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집중 토론회 이후 4개월여 만에 오늘은 전체 회의로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일 준비가 농사를 지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 여름 동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또 거름을 줘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통일도 평소에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만 변화의 시기에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지난 1년 동안의 통준위 활동을 점검하면서 제시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반도의 70년 분단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25 합의를 통해 열린 남북 간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위기 상황에서 8.25 합의를 이끌어내므로써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다시금 기약 없는 이별을 앞둔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밤사이에 통일이 됐으면 한다 하면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남과 북의 가족들이 더 이상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와 행사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면서 같은 민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최근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서 산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라든가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고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미국, 중국, 일본,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정상회담과 다자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한일 중 정상회의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며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9.19 공동성명 2.29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를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통준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평화통일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 중, 일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수교하며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EU, 아세안 등의 국가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서 다각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고국의 통일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동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들입니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재외 동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통일 외교에 힘을 모아 나간다면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에너지를 훨씬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는 길은 분단 70년의 갈등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간 통준위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온 결과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고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통준위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발굴하고 통일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